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해서 타점 확률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때 몸을 쓰는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긴 클럽, 롱아이언이 될 수도 있고요, 우드가 될 수도 있고요, 드라이버가 될 수도 있는 이 긴 클럽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짧은 클럽처럼 편안하게 칠 수 있을까, 그 고민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추어 분들을 레슨할 때 긴 클럽을 칠 때 그 모습을 보면 백스윙이 가기 전에 빠르게만 이제 힘쓰는 쪽으로 이렇게들 가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빠르게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타점이 일단 정확하게 나오질 않고요, 잘 맞아도 7번보다 거리가 안 납니다. 자, 지금 모습은 여러분들 어땠어요? 굉장히 아까보다는 부드러웠고 역동적인 느낌도 없었어요. 자, 이렇게 부드럽게 치는데 계속 그 역동적인 것만큼 이렇게 나가요. 자, 이렇게 또 쳐보면, 자, 이번에는 200m가 넘었습니다. 롱아이언이라고 하면 어색하고 굉장히 예민한 클럽이기 때문에 좀 친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까지는 사실 뭔가 강하게 하거나 빠르게 하는 거는 7번보다 어려운 채를 잡고 더 공을 못 맞추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좀 시켜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만약에 짧은 클럽을 잡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공을 이렇게 치면 한 이 정도 스윙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편해요. 둘, 하나, 둘. 그리고 이 정도의 템포.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긴 클럽을 잡아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어때요? 아까 짧은 클럽보단 조금 더 원이 커지면서 좀 느려지죠, 템포가. 자, 조금 더 길게 잡고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움직이니까 훨씬 더 원이 커지는 느낌이 들면서 공에 다시 도달하는 시간이 조금 느려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자, 그런데 7번을 이렇게 잡고 우리가 스윙하는 템포가 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근데 긴 클럽을 잡고 7번처럼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자체가 손에 힘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무게를 이용하면서 움직이면 손이 안 아픈데,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안 아픈데, 이 무게를 내가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어깨든 팔이든 지금 힘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5번을 치는데 7번보다 적게 나간다? 그렇다고 계속 빠르게 강하게만 막 역동적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7번보다 더 살살 쳐보세요. 자, 7번보다 살살 치면서 공의 타점의 확률을 일단 높여보는 거예요. 하나, 7번보다 살살. 7번보다 살살 쳐도 5번 아이언이 잘 맞잖아요? 그러면 7번만큼 나가거나 혹은 더 나갈 수도 있어요. 7번 아이언보다 살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면 이제 공의 타점의 확률이 아마 많이 올라갈 겁니다. 제가 이제 7번을 170m 정도 보거든요, 필드 위에서. 근데 이렇게 7번에 가깝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5번이니까. 클럽을 만들 때는 이미 5번 아이언을 7번보다 멀리 가게 세팅을 해놓은 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을 들고 공 가운데 두셔도 되고요, 편하게 어드레스 쓰신 다음에 7번보다 살살 쳐보는 거예요. 계속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오늘 하루 종일 타점의 확률이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비거리가 멀리 가고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스피드를 한번 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해서 타점 확률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몸을 쓰는데, 몸을 쓸 때도 짧고 굵게 쓰는 게 좋아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사용한 만큼만 골반을 딱 사용해서 클럽이 딸려온다, 딸려오는 구간이 허리쯤이라 하면 이때부터 클럽 헤드가 던져져 나가야 될 시간이다. 그래서 빵, 이런 식으로
물론 지금 과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거예요. 그럼 비거리가 나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오른쪽 어깨를 짧고 굵게, 굵게, 짧고 굵게 쓰는 거예요. 오른쪽 어깨가 쭉 밀고 나오는 게 아니고 짧고 굵게 딱 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클럽이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클럽 헤드를 보내줘야죠. 자, 타점의 확률이 좋아졌다. 그럼 오른쪽 어깨를 짧고 굵게 딱 공을 바라보면서 딱 치는 거예요. 클럽 헤드를 딱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또 거리가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기술을 쓸 때는 먼저 첫 번째로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긴 클럽을 잡았는데 짧은 클럽보다 거리가 안 나온다? 그것 때문에 올라가다가 막 급하게 치시는 분들을 제가 정말로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공을 잘 못 맞춥니다. 7번까지는 정말 기가 막히게 맞추시는 거예요. 다 부드러워요. 여유도 있고. 근데 긴 클럽만 잡았다 하면 급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에서 움직이는 움직임, 지금 손목만 움직여보면 하나 둘 이 템포예요. 잘 보세요. 여기에서 움직이는 움직임은 이게 편해요. 지금 손이 안 아프고. 자, 여기에서 움직이는 움직임은 손목만 움직였을 때, 클럽 헤드가 갔다 왔다 할 때 이 템포가 편한 거지, 여기에서 잡은 템포를 가지고 길게 잡아놓고 짧은 클럽 템포로 움직이면 이 온 상체의 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을 더 못 맞추는 거예요. 먼저 친해져야 됩니다. 7번보다 더 살살 쳐보세요. 그러면 7번만큼 갈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5번 아이언 들고 여러분들만의 기술을 넣었을 때 진짜 제거리가 가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